안녕하세요, 엘레나입니다. 스케치는 6B 브러쉬로 스케치를 했고요. 꽃잎의 위치와 크기를 잡아주는 러프 스케치를 먼저 했어요. 러프 스케치를 한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낮춰주고 새 레이어의 본격적인 스케치를 합니다. 이번에도 6B 브러쉬를 사용했어요. 디테일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스케치도 자세하게 들어가는 게 좋은데요. 꽃잎이 겹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어둡게 할지 대략적인 명암을 넣으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아요. 보통 아래쪽 꽃잎에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아래쪽 꽃잎이 어두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초벌 채색을 들어갈게요. 꽃잎의 중간 톤 정도의 색으로 초벌 채색을 했어요. 채색할 부분을 모두 메꿔준다는 생각으로 채색했어요. 이 단계에서 실제 수채화와는 다르게 붓자국이 좀 보기 싫게 남는데요. 블렌더 브러쉬로 블렌딩을 하면 자연스럽게 번지는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붓자국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칠해주면 돼요. 이렇게 채색을 끝냈으면 이제 남은 붓자국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블렌딩을 할 건데요. 제가 구입한 수채화 브러쉬에 블렌딩 브러쉬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블렌딩 브러쉬로 블렌딩을 했어요. 애플 펜슬로 조금씩 밀면서 자연스럽게 물감이 번지는 느낌을 잡아주세요. 이제 꽃잎에서 어두운 부분을 붓터치로 그려주고 꽃잎의 인맥을 그리면서 묘사를 할게요. 수채화 브러쉬는 여러 번 겹칠수록 진해지기 때문에 이런 브러쉬의 특징을 살려서 묘사를 할 때 강약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의 그림에서 주로 사용한 브러쉬는 스무스 라운드인데요. 이 브러쉬의 특징은 힘을 빼면 진하게 칠해지고 압력을 주면 연하게 칠해져요. 그래서 이런 브러쉬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요. 꽃잎의 인맥은 너무 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브러쉬의 크기를 작게 한 후에 압력을 주어서 칠하면 연한 인맥을 그릴 수 있어요. 이제 계속해서 묘사와 블렌딩을 반복하시면 되고요. 실제 수채화에서는 아래 채색이 반쯤 마른 상태에서 인맥을 그려주면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요. 하지만 디지털에서는 일일이 블렌딩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손이 좀 더 가는 느낌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묘사와 블렌딩을 계속 반복해주고요. 그리고 묘사하면서 톤이 좀 비는 듯한 부분은 계속해서 색감을 채워주시면 돼요. 이 영상에서 사용한 수채화 브러쉬는 유료 브러쉬이고요. 몇 달 전부터 이 브러쉬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유료 수채화 브러쉬를 몇 번 구입했었는데요. 구입했던 수채화 브러쉬 중에서 가장 수채화의 느낌에 가까워서 사용하면서 감탄을 하며 썼던 브러쉬예요. 다른 디지털 수채화 브러쉬는 겹치면서 진해지는 수채화의 느낌을 살리지 못해서 어두운 부분이 뿌옇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수채화의 맑은 느낌과는 거리가 먼 브러쉬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브러쉬는 어두운 부분이 진짜 수채화처럼 진하게 겹치면서 표현이 되더라고요. 물에 번지는 느낌도 잘 표현이 되어서 매우 만족하는 브러쉬예요.